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워스크, I'm 24/7 칠링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여러분, BTS의 멤버 RM의 솔로 앨범 인디고,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저도 인디고를 한 3분의 2 정도는 들었습니다. 바빠서 전곡을 아직도 다 못 듣고 있는데, 근데 지금까지 느낀 점은 이래요. BTS의 곡들, BTS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곡들은 이제 A사이드라고 치면은 멤버들의 솔로 앨범들은 B사이드 같은 곡이에요. 그만큼 대중성보다는 음악적으로 좀 더 접근한 앨범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티스틱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,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BTS의 어떤 대중적인 음악들도 좋지만 이렇게 좀 진지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곡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알다시피 RM 같은 경우는 이제 래퍼의 포지션을 맡다 보니까 어떤 랩 앨범, 어떤 힙합 앨범을 만들지가 저한테는 좀 그게 주목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RM의 그 Wildflower 들꽃놀이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고, 여러분들이 뭐 여러가지 의견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. 사실 저는 그 곡이 힙합을 떠나서 너무나 좋은 가사라서, 래퍼라면 또 가사의 어느 정도의 그 깊이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? 철학적인 가사들이 너무나 많고, 저도 느낄 수 있는 어떤 라이프 익스페리언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대가 되게 많았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는데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. 이어서 뮤직비디오가 또 올라왔어요. 그 수록곡의 Still Life가 올라왔습니다.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앤더슨 팩과 함께한 트랙이잖아요. 물론 뮤직비디오에는 안타깝게도 앤더슨 팩이 나오진 않지만 상당히 펑키한 곡이 만들어졌다고 전 생각을 하고, RM도 그런 앤더슨 팩의 펑키한 바이브를 잘 받아서 되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. 그러면은 지금부터 비디오 Still Life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ye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예전에는 랩몬스터라는 랩네임으로 힙합이라는 그 틀에 있다면은 이번 앨범은 되게 자유롭게 만든 앨범 같아요. 마치 뭐 켄드릭 라마가 힙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앨범의 스펙트럼이 넓은 것처럼, 그냥 그런 느낌이랄까? 옛날에는 제가 듣기에는 RM의 랩 스타일이 굉장히 하드했는데, 확실히 이번 앨범은 유연성이 좀 더 강화됐다고 해야 될까? 이 앤더슨 팩의 목소리잖아요. 진짜 펑키해요. 펑키한 느낌을 앤더슨 팩이 너무나 잘 살렸어. 같이 나왔으면 더 멋있을 텐데, 그쵸? 그래서 그런지 플로우도 되게 자유로워진 느낌이 많이 나요. 되게 트렌드 세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BTS의 음악은 트렌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. 되게 클래식한 면에 좀 더 집중을 했었고, 가사에서도 나오다시피 생각보다 RM의 앨범은 요즘 음악의 막 힙합의 트렌드 뭐 드릴을 따라간다던가 막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레트로한 느낌으로 더 다가가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우리가 뭐 버터 같은 곡에서도 많이 느꼈지만 굉장히 레트로 사운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
뭔가 곡을 만들 때 그냥 이건 제 뇌피셜인데 RM은 왜 유튜브에 보면 가끔 검색했을 때 나오는 뭐 솔트레인 같은 옛날 방송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런 곡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. 생각보다 되게 레트로예요. 그렇다고 막 랩이 멋이 없는 게 아니에요. 멋도 느껴지면서 좀 더 유연성을 강화했다는 거죠. 확실히 솔로 앨범은 본인이 만들고 싶어하는 곡을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표정이나 무브먼트나 이런 게 진짜 자유로워 보여서 좋아요. BTS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곡이 있지만 멤버들의 개개인이 만들고 싶어하는 곡은 또 따로 있거든요.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거지. BTS의 이름으로 올라가서 히트를 치는 것도 분명 좋은 일이지만 멤버들도 결국은 이렇게 자신의 솔로 커리어를 이어나가려고 막 이렇게 앨범을 막 내잖아요. 근데 보면 되게 재밌어. 이 사람들이 무슨 음악을 하고 싶어 하고 앞으로 나는 진지하게 어떤 음악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너무 느껴지는데 솔직히 RM의 앨범은 힙합이라고 규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예전보다 넓어졌고 전 사실 RM 하면 옛날에 막 땡 이런 곡도 생각나는데 좀 더 자신의 음악적인 유연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플로우 자체도 굉장히 자유롭게 뱉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이거죠. 그거는 뭐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경직돼 있다면 지금은 좀 많이 유해진 그런 느낌을 아무래도 뭐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사실 BTS 같은 아티스트들이 지향하는 바가 레트로 사운드에 좀 더 기인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곡이 뻔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BTS 이름으로 올라간 히트곡들도 좋은데 굳이 따지자면 전 멤버들의 솔로곡들이 좀 더 개인적인 취향에는 맞은 편이라서 아, 이 사람들이 이런 면모를 갖고 있구나 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서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